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콩나물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콩나물은 이제 콩나물과 쇠고기를 갖다가 같이 해서 밥을 지어서 양념장에 비벼 먹는 밥입니다. 콩나물밥에 쌀을 일단 미리 깨끗하게 씻어서 불려놓은 쌀을 갖다가 물기를 먼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정도 불려주시면 됩니다. 쌀은. 예, 이렇게 불려서 물기를 빼놔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기를 빼놔주시고 이제 콩나물을 너무 굵은 콩나물을 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곱슬이 콩나물을 좀 가는 콩나물로 밥을 지으셔야지 조금 더 드실 때 먹기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콩나물의 그 머리는 제거하지 마시고 예, 꼬리만 제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질한 콩나물과 얘를 갖다가 뒤에 꼬리만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영양이 좋다고 해서 꼬리도 제거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는 밑에 꼬리 부분만 제거를 해주시고 예, 그리고 너무 실온에 오래 두시면은 콩나물 색깔이 초록색으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는 너무 실온에 오래 두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꼬리만 제거를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콩나물밥은 채소가 들어가는 밥인데 변미밥으로 드실 수 있는 밥입니다. 이렇게 해서 콩나물 뒷꼬리만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손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밥에 같이 들어가는 재료 중에 쇠고기가 있어요. 콩나물밥에 고기는 우둔으로 준비를 하시고요. 예, 이 고기에 이제 핏물을 대략 이제 키친타올로 닦아주신 다음에 얘를 갖다가 가늘게 채 썰도록 할게요. 예. 한 길이는 두께는 한 0.2cm로 예. 그래서 결대로 얘를 채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를 갖다가 채 썰어서 다시 고기 양념장에 양념을 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고기는 조금 약간 얼어있는 상태에서 썰으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예. 얘를 결대로 가늘게 채 썰어서 콩나물밥은 우리 한식조리 기능사 시험에 나오는 밥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 변미밥처럼 예, 가볍게 채소를 넣어서 지어 먹는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고기를 결대로 채 썰도록 할게요. 길이는 한 4cm 정도 되게끔 해서 얘를 갖다가 가늘게 채를 먼저 썰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채 썰어서 고기 채썬 거를 이렇게 준비해 두시고 지금 이제 고기 채썬 것까지 준비를 했고요. 고기 양념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밥은 또 비비 양념장에 따로 비벼 먹기 때문에 양념을 그렇게 세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간장, 그다음에 다진 마늘, 다진 파, 그다음에 깨소금, 그다음에 후춧가루,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그다음에 참기름 정도 예. 그래서 양념을 해서 고기를 갖다가 설탕은 따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밥에 같이 들어갈 고기를 갖다가 밑간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 채 썰어 놓은 걸 갖다가 같이 양념을 조물조물 버무려 놓으세요. 어떤 방법에는 이제 고기를 볶다가 밥을 지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고기를 볶지 않고 그냥 밥을 안칠 때 같이 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쉽게 하는 방법은 볶기보다는 그냥 같이 밥을 한꺼번에 안쳐서 올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 양념 한걸 갖다가 양념을 해놓고 이제 밥을 안치도록 하겠는데 냄비에다가 여기에 먼저 쌀을 부어놔 주시고 불량에 불린 쌀을 부어놔 주시고 여기에 같이 이제 콩나물, 이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뭐 전기밥솥을 할 때도 물량을 보통의 밥의 양보다는 좀 적게 하시는 게 좋고 지금 이제 콩나물을 갖다가 여기에 절반 정도 먼저 넣어주시고 다시 고기를 갖다가 이렇게 골고루 뿌리듯이 집어넣어 주세요. 다시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 콩나물을 갖다가 얹어서 다시 소고기를
집어넣고 이제 밥 물을 부을 텐데 지금 맵쌀을 두 컵을 갖다 불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도 거의 동량에 가게끔 얘를 갖다가 부어주세요. 예. 물을 서 부어놓고 그다음에 이 채로 이제 냄비에 끓이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센 불에서 밥을 하실 때는 먼저 좀 센 불에서 끓이시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낮추시고 그 다음에 거의 물이 한번 끓어오르고 나서 물이 거의 없을 때는 약불에서 뜸을 들이듯이 끓이시면 됩니다. 밥을 안 치시고 나서 이제 밥과 같이 비벼먹을 양념장을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빈 양념장에 들어갈 양념을 준비를 하는데 청고추와 홍고추를 갖다가 곱게 다져주세요. 예, 얘를 반을 자른 다음에 반을 자르시고 씨를 털어주세요. 예. 그다음에 얘를 채 썰 거예요. 곱게 다지듯이 홍고추가 조금 커서 홍고추는 반 개만 하고 그다음 청고추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청고추에 반의 분량의 홍고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얘도 안에 속살을 씨를 좀 제거를 해주시고 예. 너무 곱게 다지지 마시고 얘는 이제 비빈 양념장에 비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진 홍고추와 같이 제 양념장에는 간장 정도면 두 큰술 그다음에 깨소금 참기름 다진 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약간, 그다음에 설탕도 약간, 그다음에 약간 넣으시고 양념장을 섞어주세요. 네. 양념장을 섞고 기호에 따라서 뭐 청고추가 들어갔지만은 고춧가루를 갖다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매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춧가루도 약간 넣고 비빈 양념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따가 밥이 다 나오면은 나올 때 비빈 양념장을 하도록 할게요. 밥이 이렇게 지금 끓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 끓을 때까지 그냥 두시면 되시고 얘가 끓어서 어느 정도 수분이 없을 때쯤에 다시 한번 뒤집어서 다시 얘를 그 중불에서 더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콩나물밥을 하실 때 너무 자주 뚜껑을 열시면은 콩나물에 비린내가 날 수 있으니까는 이제 한 거의 다 됐을 때 얘를 갖다가 뚜껑을 열어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예. 콩나물과 고기와 밥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얘를 갖다가 뒤집은 다음에 한 1, 2분 정도 더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섞일 수 있게끔 네, 그다음에 잠시 또 뜸을 들이고 이따 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뜸을 들인 다음에 예, 이제 이 콩나물밥을
이제 콩나물밥은 비벼 먹을 밥이기 때문에 좀 큰 그릇에 담는 게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이 콩나물밥을 좀 넓은 그릇에다가 완성해서 양념장하고 비벼 먹도록 하겠습니다.